11월 7일 중앙운영위원회와 총학비상대책위원회를 대상으로 교무기획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. 다양한 교내 현안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요. 이 중 커뮤니케이션학부와 지식융합학부의 통합이 논의 중이라는 사실이 논란을 받았습니다. 통합에 관한 이야기가 위원들 사이에서만 오갔다는 것인데요. 저희 공지방에 학생회장님이 공지를 올리신 걸 통해서 11월 달에 처음 알게 됐습니다. 지식융합학부는 상황이 나은 편입니다. 지식융합학부는 현재 학생회가 유지되고 있어 정보가 일반 학우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커뮤니케이션학부는 학생회장직이 공석 상태라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. 제가 학제 개편안에 대해서 처음 알았던 건 이번 주 월요일에 공대에 다니는 저희 서강대학교 친구가 알려서 처음 알았고요. 지금은 이제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걸 보고 어느 정도 현 상황을 알게 됐습니다. 현재 학부 통합 시도 논의는 위원들 사이에서만 이뤄지고 있습니다. 경과 사항에 대한 학생회 및 언론사의 질의에는 현재 정해진 것은 없다는 답변 혹은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는데요. 학생들에게는 단순히 결과를 통보받을 권리뿐만 아니라 변화의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. 학생들의 참여가 배제되는 것 외에도 두 학부 간 학문의 접점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. 둘이 연관성이 조금 있긴 해요. 하지만 전체적인 범위 내에서 본다면은 절대 합쳐지지 않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. 커뮤니케이션 학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대중적인 컨텐츠를 만들어내야 한다면은 아텍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이고 감성적이고 사상이 좀 많이 담긴 그런 작품을 만들어낸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실제로도 그런 컨텐츠를 만드는 수업에 있어서 평가 방식도 교수님 성향이 약간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. 커뮤랑 아텍 수업을 둘 다 들어보면서. 학부 간 접점이 부족한 것은 학문 간 차이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. 두 학부의 정체성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. 커뮤니케이션 학부의 수업을 듣는 것도 참 도움이 많이 되겠지만 뭔가 학과마다 특색이 있었잖아요, 그 전까지는. 그런데 그게 좀 없어질까 봐 걱정이 많이 됩니다. 학과 통합은 2년 전에도 있었습니다. 풍문과 동문이 유럽문화학과로 통합됐었는데요. 그 당시를 생각해보면 저희가 뭔가 이런 방식으로 통합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있었던 건 아니었고 거의 확실시된 상황에서 저희는 얘기를 들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저희가 어떤 걸 제안을 해서 실제로 어떤 교육과정이나 이런 게 바뀌거나 하는 것도 없었고요. 그냥 교육과정이 이렇게 바뀐다라는 걸 공지를 약간 빨리 받은 건 있었죠. 이번 경우에는 지식융합학부에서 TF팀을 구성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.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는 변화가 필수적인데요.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학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. 본교의 통합 논의에 학생들의 목소리가 섞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.